시작할게요. 중2 국어 천재도 시험 대비 사랑하는 까닭이 아니라 11번부터 13페이지 볼게요. 꽃신 우리 요번 단원에 있던 게 사랑하는 까닭, 꽃신, 그 다음에 국어의 어문 규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돌. 진짜? 아, 맞아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안볼 필요는 없어요. 먼저 풀어보세요. 왜? 선택차, 그게 아니라 시에 대해서 이 상징적 의미는 앞에서 나오는 거야.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꽃신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나오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을 저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되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 그지?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얍삽하게 공부하는 것만 배우게 돼서 그런 걸 힌트 줄 필요는 없어. 다 나온다.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안 나와. 이러면 애들이 공부 안 하지. 아, 나 진짜, 씨. 자, 보도록 할게요. 꽃신장이라는 게 보네요. 보이네요. 이 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나는 꽃신장이야. 어릴 때부터 갈등을 겪어왔어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꽃신장이가 나를 좋아했다는데? 그지? 답은 1번 갑니다. 어린 시절 나는 꽃신장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꽃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꽃신장이 딸과 함께 자랐어요. 꽃신장이는 요즘 혼인세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냈어요. 나는 구혼에 대한 꽃신장이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죠. 꽃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를 달을 참고해서 쓰래요. 꽃이 달을 참고해서. 사람들이 꽃신 대신 공을 사용하지 땡. 꽃신 한 켤레 왜? 찾아 참고하지. 참고하라는 건 거의 찾아 쓰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즘 이거를 있기 때문에, 그지? 있기 때문에 쓰면 되겠죠? 맞아요? 써주세요. 꽃신 한 켤레 값이면 고무신 세 켤레를 살수 있어요. 톡 까놓고 고무신 한 켤레 살 돈도 없는데, 그지?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 왜그 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올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거랑 중국산이랑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잘 팔리잖아, 중국산. 맞죠?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야.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그지? 쓴다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꽃신장이가 딸에 대한 나의 구혼을 거절한 이유로 알맞지? 틀린 것은 내 구혼을 왜 거절했어요? 자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죠? 그죠? 또 빚진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죠? 또 백정이죠? 또 무시했다고 생각하죠? 중매장에 안 보내가지고. 그죠? 답은 이거예요. 3번은 아니에요. 그죠? 맞죠? 저기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14번. 기억을 근거로 꽃신의 의미를 해석해 보래요. 기억이 뭐니? 어딨냐? 내 허리 양옆에 흔들리던 꽃신은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꽃신장이 딸에 대한 애정을
꽃신에 대한, 딸에 대한 애정을 꽃신에 대한 애정으로. 답은 뭐가 좋을까요? 그죠? 꽃신장이 딸을 의미하는 거죠. 꽃신이 아니에요. 꽃신장이 딸에 대한 나의 사랑을 꽃신에 대한 애정으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꽃신으로, 여자를 꽃신으로 형상한 거예요. 그죠? 맞죠? 꽃신은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꽃신장의 딸 이러니까 이상하다. 그지? 문득 내가 백정 칼 들고 대문간에서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요즘 말로 하면 백정 정육점 하는 거죠. 그죠? 맞죠? 좋잖아, 그지? 정육점보다 정육점하고 도살점하고 합치면 안 돼요? 도살장은 좀더 규모가 크죠. 죽이고 고기를 만든 말인가? 도살장은요, 되게 규모가 커요. 그 거의 광역시급에서 몇개 없어요.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생명을, 그지? 죽이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게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한참 생각하게 만들잖아. 씨. 야, 씨. 정육점에서 소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옆집에서 소 죽는 소리 나고 그러면은 씨, 씨 민원 들어오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고기 당연히 죽이지, 당연히 죽여서 도살해서 파는 거지. 뭐가 맞아? 너내 여기 다 녹화됐는데 뭐라 그랬어? 정육점이 백정하고 갔냐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규모나 법적인 거나 아예, 그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지. 뭘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씨. 하는 알았다. 아휴, 진짜, 씨, 뭐, 말을 못한다. 중이, 너가 맞았다. 야, 이거 수업,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다 녹화되는데. 이 수준 떨어지기 시키들 그냥. 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에휴. 그죠. 백정이란 직업 때문에 전쟁 중에 돈을 좀 벌었죠. 이건 맞는 거죠. 이건 답이 아니죠. 그렇죠. 5번이 답이죠. 그죠. 무슨 원한을 대갚아주긴. 원한은 있었으나 대갚아주진 않았어요. 그죠? 나 맞는 거는 뭐예요? 수모를 기억하고는 있어요. 그리움을 간직하고는 있어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으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는 있어요. 자, 나의 상황에서 나의 속마음, 내 속마음은 뭘까요? 나는 뭐냐? 여러 날을 집에 틀어박혀 햇빛을 피했다. 저물역에는 가까운 언덕에 올라 풀밭에 얼굴을 묻고 태산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많은 사람이 언덕을 넘어갔다. 흙이 묻어 볼품없는 한 노파의 신발을 보고 멀미를 느꼈다. 저 신발도 한때는 꽃신이었겠지. 그 신발은 내 슬픔처럼 무겁게 움직였다. 뭐예요? 시련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2번? 그죠. 나 지금 시련의 상처야. 저기 독 그런 혼자의 말은 하지 말아요.
자, 다음 대화의 두 사람이 이 글을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이 글은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해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신식문물에 밀려 사라져버린 우리 전통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해석하는 관점. 세진이는 이 글은 이 시기에 이르는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쟁 통해 시장에서 꽃이나 헐값으로 팔리는 물건이 되어버렸고, 이를 통해 뭐 이런 게써 있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뭐지? 답이 뭐야?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작품 자체에, 응?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인데, 작품 자체에 보는 거랑, 작가를 보는 거랑, 시대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라고 그랬죠? 또, 독자한테 주는, 독자에 주목하는 게 있어요, 관점에. 자, 그러면, 이거 독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독자에 주목하는 거고요. 이건 시대적 배경, 현실, 이런 거를 중점을 두는 거야. 얘는 독자에게 중점을 두었고요. 세자에는 시대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문제는 중요한 거죠. 그죠? 옆에 볼까요? 가끔은 꽃신장이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다. 가에서 내가 꽃신을 사지 않은 이유가 드러난 문장을 첫 어절, 끝 어절을 쓰래요. 어절이 뭐야? 음절은 뭐고? 이걸 몰라갖고 뭐 틀리는 아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꽃신을 사지 않은 이유. 꽃신을 사지 않고 주저하는 이유. 그렇죠. 꽃신을 사면 슬픔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다. 음절은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갑니다. 답 쓰세요. 꽃신을 두려웠다. 내가 꽃신을 사지 않는 이유는 꽃신 사면 슬픔이 되살아날까봐. 그죠? 나에서 부인의 말을 통해서 꽃신장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 날 한번 볼까? 바깥 어른은 이 꽃신을 고무신값으로 팔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그분을 쫓아냈었지. 한 달에 겨울 한 켤레만 헐값으로 팔아오고 그러면 난 다신 그러고 난 다시 신을 팔라고 성화를 했고, 꽃신이 두 켤레만 남았으니 꽃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어린애처럼 고집을 부리더구나. 하는 수 없이 장에 나가기는 하면서도 꽃신은 늘 그대로 갖고 오더라. 하루는 온종일 빈속으로 떨다가 돌아와서 말이 끊겼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눈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분은 꽃신 곁에서 돌아가셨다. 나도 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지. 부인은 내가 내놓은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꽃신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 돈이면 이제 버젓이 장사도 치르겠구나. 꽃신장이 죽음을 전해 들었죠.
꽃신에 대한 애착이 강했죠. 꽃신장인은 꽃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꽃신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았어요. 돈은 떠난 거예요. 그죠? 응? 너무 좋아하니까. 기억의 의미를 꽃신장이 부인과 관련하여 바르게 해석한 것은 기억이 어딨니? 거센 바람에 눈보라가 흩날렸다. 비극적 상황에 쓸쓸함을 더하고 있어요. 눈보라까지. 그지? 그죠? 꽃신장이 부인의 힘겨운 앞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보라까지 나와? 답은 뭘까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에요. 거센 바람하고 눈보라가 꽃신장이 부인의 앞날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알았죠? 중요하지요? 꽃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인데요.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꽃신. 나에게 꽃신은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꽃신이. 꽃신을 볼 때마다 꽃신장의 딸을 떠올리고 미련을 보이죠. 그죠? 꽃신 볼 때마다, 그죠? 꽃신장의 딸이 생각나죠. 그지?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려고 꽃신을 사는 것으로 보아, 나에게 꽃신은 성공한 삶을 뜻해? 이런, 그죠? 바보죠? 이런 걸 고르면, 그죠? 꽃신장이에게 꽃신은 자신의 삶그 자체예요. 꽃신장이는 자신이 최고의 꽃신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꽃신장이에게 꽃신은 뭐요? 전통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답은 3번이지요. 뭐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에 꽃신 사는 게 아니에요. 꽃신에 얽힌 과거의 추억. 과거의 추억,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과 미련 때문에, 과거의 추억과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넘겨서. 노인은 채소 장수와 점쟁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산에 오기 전에 우리 집 울타리 너머에 살았던 꽃신장이었다. 전쟁을 피해 꽃신을 짊어지고 왔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발을 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원한에 찬 옛말을 되뇌었다. 그죠? 옛날 생각나서. 그치? 자, 이 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 꽃신장이가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해? 아니지요. 비극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로 끝나는구나. 고무신 꽃신은 의미가 대조된다. 상황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전통보다는 실속을 추구하게 된 세태가 드러난다. 답은 5번. 꽃신장이는 꽃신에 대한 자부심, 애착을 버리지 않아요. 신문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끝내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죽어요. 요런 말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문물의 부정적인 태도. 고무신은 신문물이에요. 알았죠? 요즘은 뭐 건강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때만 해도 건강이 어딨어?
오래 신으면 짱이지, 그지? 부드럽고 방수도 돼요. 그지? 소리도 나 뻐직뻐직. 그지? 원장님은 고무신을 못 신어봤어요. 근데 원장님 나이 정도 되면 신을 만도 하거든요. 근데 못 신어봤어요. 가마를 영상으로 옮길 때 등장할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가나다라를 다 봐야 되는가? 안 볼른다. 자, 시장에서 꽃신장이를 보고 반가워해요. 아무튼 영상이니까, 그지? 응? 영상으로 대충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부가 호박이 크게 열린 옆집을 부러워하고 꽃신장이가 조심스럽게 구원을 거절하고 꽃신장이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꽃신장이에게 딸의 죽음을 전해드렸어. 라 한번 볼게요. 연민의 눈빛으로 꽃신장이를 바라봐. 꽃신을 보기 위해 시장에 갈 때마다 꽃신은 한 켤레 두 켤레 사라져 갔다. 꽃신이 줄어들수록 꽃신장이에 대한 날카로운 감정도 사그라들었다. 대신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런 것이 바로 연민이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 거야? 신발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영상에 잡히면서 이거 쳐다보는 사람도 좀 잡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맞지? 좋네요. 그죠? 괜찮지요? 이게 반가워하는 거야? 원한 이게? 그지? 아니죠. 일단은 이거는 기니까 그냥 4번으로 하고 갑시다. 라에서 꽃신장이에 대한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연민으로 바뀌어요. 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초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앵글을 다 잡지 않을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나의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프고 비극적 결말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 이거 시대랑 상관 있나요? 느껴졌대. 그죠? 독자예요, 독자. 우리의 전통이 설 자리가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대. 시대적 상황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독자. 자세가 가끔 뜨는 눈빛은 영 마음에 안 들고 자세가 바른 자세로 좀 해. 의심스러운 자세는 하지 마. 그게 좀안 좋은 자세. 시골 마을과 전통 결혼 풍습 등 토속적 배경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그려냈어요. 이게 바로 작품 자체예요. 알았죠? 답은 3번 갑니다. 24번 안 했죠? 자. 답이 막 보여서 원장님들 이 카메라맨 하냐 이 카메라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지? 응? 초점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건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지?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카메라도 조절하면서 이 책이 움직이지 대신 원장님은 책이 움직이지. 다와 마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꽃신장이의 삶의 태도. 꽃신장이의 삶의 태도. 우리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꽃신장이 하면 뭐가 있어? 자부심, 애착, 그지? 두 단어. 그지? 두 단어로 갑니다. 삶의 태도,
애착보단 자부심이 좋죠. 그죠? 애착, 자부심 써주십니다. 꽃신 만드는 일이죠? 그죠? 자부심 씁니다. 꽃신 만드는 일에 자부심. 꽃신장에 하면 자부심 애착. 그지? 그만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나와요. 표준어, 아, 그러죠. 아지랭이? 아지랑이 손잡이 좀 이상하죠. 개구쟁이. 거지 아닌가? 거지. 그럼. 이거 월세 있잖아. 요즘에는 뭐가 있었어? 월세, 전세.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매매, 자기 집. 그지? 아예 부동산 입구에 써 있잖아. 그죠? 이건 사고 파는 거고, 전세는, 아이 돈좀 빌려요. 목돈을 맡기는 거야, 목돈을. 예를 들면 그 집이 3억짜리야. 예를 들면 3억을 주고 사든가. 전세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게 3억짜리 거의 2억을 맡겨야 돼. 응?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어. 그 주인은 이 2억을 만약에 은행에다 넣는다라 그러면 이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주인은 이돈 갖고 다른 장사를 한다거나 뭐를 할 수가 있어. 그지? 목돈만 내면 돼. 월세는 뭐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 아, 이건 다 비슷하게 맞춰져. 근데 월세를 해도 이런 게 들어가지.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새끼가 돈을 갖다 한달 밀리고 날라버려. 한 달은 밀리고. 그럼 집주인으로서는 집다 뽀사놓고 뭐 이상하게 해놓고 가서 미치잖아.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요. 적당하게 받겠지. 뭐이 정도 되면은 뭐한 2천은 내놔라. 2천만 원 이렇게. 알겠죠? 적어도 이 비율이면 2, 3천은 받아야 되겠지. 그죠? 저 정도 시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요즘은 안 쓰지만요, 원장님 어렸을 때는요, 근데 사고일세는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월세인데요. 월세는 매월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불월세랑 후불월세가 있는데 보증금이 없어. 사글세가 뭐야? 1년치 월세를 내는 거야. 1년치. 보증금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먼저 6개월이면 6개월치를 내는 거야. 얼마를 내야 되겠어? 사글세는? 600만 원을 내라. 6개월치를 내라. 보증금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돈이 없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 이거 없어. 주인들이 용납을 안 해. 왜? 이거를 거르라고 그래.
전세도 이제 점점 없어져가. 어떻게 하래? 반전세라는 게 나왔어. 1억 내고 월세도 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요새는 이런 게 유행하죠. 반전세. 알겠죠? 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글세. 봤어요. 답은 신축 내기 주택 없다 깨뜨리다.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외워. 난 시험 안 보지만 너네는 시험 보죠? 위를 나타내는 말은 위스로 통일을 해요. 다만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오는 말은 위로 쓰고 아래에 위에 대립이 없는 말은 웃으로 쓸 거야. 후. 봤죠? 위층 아닌가? 여기 거세죠? 그죠? 짐은 위쪽 된소리가 있어요. 우덜은 민목 민니. 답은 3번이. 한글 맞춤법인데요. 틀린 것은 왜 그럴까? 왠지 5번이 땡겨? 왠지 5번이 땡겨? 한글 맞춤법 어떻게 있어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한글 맞춤법 총칙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소리대로 적대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한국말 어때요? 이런 거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죠. 맞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읽어볼게요. 표준어를 바탕으로 했죠? 소리 나는 대로 적죠?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죠?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 모두를 고려하죠. 기억을 니은과 같이 표기해서 안 되는 이유로 맞는 것은? 그죠? 얘 보면 뜻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덮는 이불 같잖아. 그지? 그지? 담요. 그지? 답은 1번. 1번 갑니다.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띄어서 쓰래요. 자. 여기서부터.